500년 조선 왕조의 도읍지 한양. 태조 이성계는 도읍을 새로운 곳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고려의 도읍이었던 개경에 계속 머무를 순 없었죠. 개경에는 고려의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도읍을 옮기는 게 좋겠소. 고민 끝에 결정된 곳이 바로 한양입니다. 한양을 새 도읍으로 삼겠다. 한양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좋았고 한강이 흘러 교통이 편리했습니다. 한강을 통해 각 지방에서 거둔 농산물이나 물자를 쉽게 운반해올 수 있었어. 한양은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은 것이네요. 태조는 정도전에게 한양을 설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대가 한양의 궁궐과 성곽의 건설을 맡아주시오. 네, 전하. 한양의 유교 정신을 담을 것이리라. 정도전은 유교경전인 주례를 참고하여 경복궁과 종묘, 사직 등 주요 건물의 위치를 정했습니다. 경복궁에서 볼 때 왼쪽에는 종묘, 오른쪽에는 사직을 두고 궁궐의 앞에는 관청을 둔다. 육조 거리는 뭐예요? 나란히를 맡아보는 주요 관청들이 모여있는 거리야. 육조가 늘어서 있다고 해서 육조거리라고 불렸지. 육조거리를 지나면 상가들이 모여있는 운종가라는 큰 시장이 있었죠. 오늘은 남쪽에서 배가 들어오는 날이군. 그래? 빨리 가서 생선 사야지. 사람이 구름같이 몰린다 해서 운종가로 불렸어. 한양을 보호하기 위해 도성 주변에 성곽을 쌓았고 도성을 드나드는 사대문의 이름에는 유교 덕목을 담았습니다. 유교 덕목을 마음에 새기도록 문 이름에 인, 의, 예, 지를 넣어야겠다. 그렇게 지어진 사대문의 이름이 바로 흥인지문, 돈이문, 숙례문, 숙정문이야. 숙정문에는 지혜란 뜻이 담겨있지. 아하, 그렇군요. 이렇게 만들어진 한양은 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굳건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잘 펼쳐보겠네. 서울에 이렇게 뜻깊은 역사가 있었군요. 제가 느낀 점은 지금 저희 동네에 있는 사대문이 600년 전 한양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신기해요. 한반도의 가운데 위치해 있는 조선의 도읍지. 한강이 흘러 교통이 편리하고 물을 구하기 쉬움. 인왕산과 북한산 등 큰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에 유리함. 정도전은 유교 경전인 주례를 참고하여 경복궁과 종묘 등 주요 건물의 위치를 정함. 한양은 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굳건히 자리하고 있음. 전제가 되자 되자 전제가 되자 되자.